대기로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다육은 믿을 수가 없어. 아이시그린이래요. 근데 아이시그린 얼굴이 안 나오고 얘가 스노우화이트 얼굴이나 클로이 얼굴이 더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표가 잘못 붙은 것인지 아니면은 교배종 거기에서 좀 특징이 좀 이런 애가 나온 건지 되게 헷갈리는 그런 외모를 하고 있는데 아이시 그린 같지가 않아요. 절대로 목대도 나왔어. 이 녀석을 제가 좀 어울리는 화분에다가 좀 다시 숙제를 해주려고 합니다. 언제 숙제했는지. 어머, 작년 이거 뭐야? 입고지를 했다는 것인지 어떻다고 한 것인지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는데 무엇이라 써놨는지 모르겠다. 지금 분갈이 한 지는 1년 넘었는데요. 작년 6월달에 분갈이를 했네요. 이상해. 이거 아이시그린 같지가 않아. 아이시그린 아닌 것 같고 그 스노우화이트 같아. 화이트 스노우. 정말 야 진짜 보람있다. 목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거 절대 아이시그린 아니에요. 이거 얘가 아이시그린이 아니라 스노우화이트. 딱 그애야. 그애 이름표를 다시 해줘야 되겠어요. 와우. 와. 와. 너무 좋다. 너무 잘 컸다.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얘 클로이인가? 하고서 제가 화분을 소환을 했거든요. 왜냐면 이제 마른 잎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소환을 딱 했는데 아이시그린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진짜 모항새도 아니고 목대 나오는 모양이 절대 아이시그린은 아니에요. 자, 요 녀석 어디에다 분갈이를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너무 마음에 든다. 너무 잘 컸다. 완전 폭풍 칭찬을 하면서 자그마한. 이쁘다. 그래, 이런 데에 그냥 들어가면 돼. 원래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면 뿌리를 그냥 땅동 잘라갖고서는 넣으면 되거든요. 제가 너무 좀 말이 좀 표현이 좀 폭력적인가요? 그렇게 해서 그냥 화분 사이즈를 줄이시면 돼요. 그래서 얘는 앞만 봐도 그 애기. 어떤 애기? 제가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. 클로이도 닮았고 어저께보다 날이 좀 좋아 오늘. 살짝 흐리기도 한 듯한데 어저께 우리 키핑장에 계속 그게 그 커튼 보호막이 내려가 있었거든요. 지금 커튼 보호막 정오 딱 되니까 12시 되니까 커튼 보호막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음은 저희 지금 옆에 방한 커튼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소음이랍니다. 가끔 가다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되게 저도 되게 힘들어요. 그 방송을 이제 들을 때 편집할 때도 이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키핑장 자체에서 이렇게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안 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그 부분은 진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이 녀석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수형이고 또 뒤로 살짝 좀 넘어가 버렸네. 제가 이제 클로이랑 비교해 드릴 거예요. 분갈이 이제 끝내고. 그래서 여러분들 클로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. 클로이가 예쁘잖아요. 너무 꾹꾹꾹꾹. 뭐 세상에 1년 됐는데
화분 안에 뿌리를 그냥 꽉 채워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살짝 화분하고 좀 약간 언밸런스 혹은 제가 잘 못 그제 조금 그 좀 잘못 식재를 했었는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갖고 소환을 해갖고 왔어요. 근데 너무 잘 크고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. 이렇게. 아이시 그린은 아닌 것은 확실하죠. 그래서 이름을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클루이는 살짝 또 붙어져 있는 앤데. 아, 저 사이에 펄라이트가 들어갔어요. 진짜. 됐다. 자, 클루이 찾아올게요. 클루이를 찾아봤는데 제가 클루이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클루이랑 그 다음에 의외로 닮은 요 얘 이름이 화이트 스노우인가? 스노우 화이트인가? 다시 이름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름표가 없다. 여기서 한동안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셨던 라오이와 라울의 교배종처럼 보여요. 진짜로 딱 그 교배를 하면 이렇게 꽃도 딱 그런 꽃이 나옵니다. 라울 꽃이. 앞만 봐도 맞아요. 축축하기. 네. 저 녀석은 클루이 같은데, 이 목대가 라울 때문에 목대가 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리고 목대가 좀 많이 나오는. 물론 뭐 라울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교배종, 백분감이 강한 다른 애일 수도 있는데, 가장 유력한 게 라울과 라우이 교배종. 이렇게 마른 잎을 살짝. 요거는 제가 피드 다육에서 분갈이를 해가지고 온 녀석 읍내분에다가 예쁘죠? 자, 이렇게. 아니야, 얘는 클로이야. 앞만 봐도 클로이야. 아이시 그린은 절대 아니야. 자, 이번 시간 이 녀석 분갈이 이렇게 마치고요. 이 녀석 닮은 여러분들 클로이 꼭 검색해서 한번 보시겠어요? 제가 찾아드려야 되는데 제 다육이 클로이 찾을 수가 없어요.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,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 아이시 그린 이름 달았지만 절대 아이시 그린 아닌 이 클로이 분갈이 했고요. 이 녀석하고 닮은 다육들 이렇게 같이 보여드렸습니다.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.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